아이고야. 또 불가사리인가? 아이씨. 네, 안녕하세요. 불꽃 다람쥐 쩌리쩌리쩌리박입니다. 일단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도록 할게요. 오늘 강릉 염전해변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많이 거시기해가지고 꽝 없는 포인트 약속의 땅 삼척항 작방으로 왔습니다. 와, 지금 여기 삼척항 작방에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.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아, 이게 뭔 일이지? 아, 고기 다 뺏기겠는데요? 와, 대박이에요. 지금 여기저기서 던지자마자 걷어내기 바빠요. 걷어내기 바빠. 어, 대박.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도다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와, 또 한 마리 올라왔죠? 아이씨, 왜 나만 조용한 거야? 와, 엄청 크죠? 뭐 하는 배지? 와, 대박이죠? 지금 오후 12시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예요. 오전에 저만 못 잡았습니다. 아이, 미친대기들. 입질도 없고 날씨는 덥고 떠들 힘도 없고 아우, 심심해서 죽겠습니다. 아,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. 아, 미치겠네. 아무래도 삼척항 내항 쪽으로는 오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갖고 고기가 씨가 마른 것 같아요. 와, 지금 제 양쪽에서 잡아 잡기는데 저만 안 잡히네요. 아, 이게 뭔 일이래? 아, 어복이 없나 봐요. 어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박살이 난 것 같아요. 회복 불가입니다. 회복 불가. 좀 전에 저쪽 끝에 자리에서 또 도다리 큰 놈이 하나 올라왔네요. 아이씨, 왜 나만 안 나와? 아, 어떻게 된 거야? 실행에 문제가 있나? 저 끝자리에서 또 올라왔는데요? 아, 저쪽으로 포인트 옮길까? 아이씨! 아, 오늘의 첫 생명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사리사리, 불가사리네요. 라면사리가 아닌 불가사리. 쬐깐한 놈이 이 큰 지랭이를 맛있게도 야금야금 먹었네. 아하, 어떻게 낚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못 잡는 것 같아요. 아, 짜증나. 아이씨. 아이고야. 또 불가사리인가? 아이씨. 사리 사리 불가사리 연장마질. 이게 뭐야, 불가사리인가? 어? 아닌데? 뭐지? 으아, 그래도 꽝은 면했네요. 와, 서해에서도 안 나오던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,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아, 그래도 반갑네요. 꽝은 면했습니다. 아, 잘 가거라 고마운 녀석. 이야! 어? 저기 뭐 있어요? 무슨 물고기지? 보건가? 아, 망댕이 밟고 도다리 가져와. 도다리 대가리에 떨어져라. 아야! 이놈들아, 해 떨어진다. 저녁 먹어라. 어? 아니, 다 어디서 쳐놀고 있는 거야? 어,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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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우와, 입질 입질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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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이씨야, 없나? 아, 없나? 있나? 제발 안돼. 한 마리만 나와라. 없나? 아, 진짜. 아, 입질 있었는데. 읍잖아. 입질이 아주 살짝 있었는데 뭐 있나?
한번 걷어볼까요? 아이씨. 아이, 제발. 아이, 가벼운데? 없나? 또 없나? 아이, 씨부랭탱. 떼고기. 떼고기 내놔. 떼고기 내놔. 야이씨. 아이, 젠장. 아이, 뜯어먹고 도망갔네.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나의 열정과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. 빠샤! 아이, 잘못 던졌다, 씨. 저는 오늘 도다리를 꽝 쳤지만 제 주변에선 도다리가 열나게 올라오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, 도다리 잡으러 삼척항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!